그 먹고 사는 거 반도체 마스터. 마이크론 우리 실적 나왔잖아요. 네. 바텀 지났다. 네. 회복은 네, 천천히. 서서히. 수요 전망을 낮췄어요. 그만큼 감산 가동률 추가 축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너도 동참해. 마이크론은 중국에 너 팔지 마.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너 팔지 마. 앨런 장군이 이번 주에 가잖아요. 합산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조가는 330불은 계산이 나옵니다. 30% 네. 업사인이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네. 슈퍼컴퓨터 도조라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양산을 하는 거예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삼성전자 실적이 언젠가요? 내일. 네, 내일. 내일이죠? 네. 내일 아침. 네. 장전인가요? 장전이죠. 네. 어떻습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8천억 적자부터 예. 9천억 적자 나왔잖아요. 예. 예. 9천억자였던 아니, 얘기해도 되죠. 김동원 씨가 어저께 다시 또 9천억이라고 또 한 거예요. 예. 이번 주에 다른 애널에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보통은 노근창 씨가 이제 200억 너무 낮췄다가 3천억 올렸고 나머지 뭐 SK고 다 후배가 얘기했잖아. 걔네들이 4, 5천억, 6천억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6,400억이었으니까 네. 네. 반도체가 적자가 줄어든다. 한 1조 네. 네. 9천억 이거에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네. 다른 휴대폰이나 가전도 좀 변수긴 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한 4, 5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4천억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9천억이 안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정확한 건 적자 나오는 건 틀렸다. 적자는 아니다. 적자는 8천억짜리는 네. 틀렸고 네. 보합이라는 것도 틀린 거예요. 반도체가 개선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봤을 때는 한 4천억 정도에서 한 진짜 8천억 정도 사이에 나오면은 지난 분기랑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약간 좋거나. 예측 폭이 좀 근데 넓어가지고. 네. 그건 베이스 낮기 때문에 옛날에 한 분기 4, 5조 하던 회사에서는 4, 5천억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측이. 그렇죠. 근데 이제는 확 줄어갔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네. 6천억이고 4천억이 할 때 반도체가 3조 5천억 적자를 품고도 네. 4, 5천억이나 9천억이 할 때는 휴대폰에서 2조 3천억인지 2조 8천억인지 가전에 3천억인지 5천억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는 반도체 하다 보면 그렇네. 밑에 거 계산 못해요. 베이스가 낮아져서. 갠또기 때문에. 그래서 9천억 갖고 5천억, 2천억까지 잘 안 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8천억 이상 나오면 잘 나왔다. 잘 4천억 나왔다. 밑으로 나오면 좀 덜 나왔다. 조금 덜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단순하게 4, 본다면. 네, 4, 8.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얘기 이어가기 전에 네. 그렇다면 지수 얘기 조금 넓은 데서 시작해서 네. 좁게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짧게 네. 2분 안에 하겠습니다. 지수 전망부터 네, 한번 지수 전망은 볼까요? 3분기는 네. 2700 안착을 시도한다. 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2700 안착 시도. 2800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에 안착하고 하이닉스가 13만 원 정도 안착해야지 2700 안착도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근데 가능성 보고 있죠. 여기까지가 제 결론입니다. 이슈는요. 내년도 금리 인하하는 거 저는 내년 3월달, 4월달을 보고 있는데 그거 가시성이 9월까지 반영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거 제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올해 한번 올리고 나서 네. 이번 달에 네. 쭉 간다는 거 전제로 하면 어닝 시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네. 어닝 시즌이 뭐죠? 이면 반도체 컨퍼런스 콜. 네. 삼성하이닉스가 진짜 감산 효과를 보고 더 하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주 같이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이 예상대로 잘 나오면서 가이던스 역시 나쁘지 않은 게 쿵짭이 되면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3만 원, 8만 원 갈 것이고 네.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안 무너질 것 같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갈 것이고 다른 반도체 외쪽이 붙어지니까 네. 코스피에서는 이 정도면 2700 안착은 가능하죠. 럭키하면 2700 한 3, 40, 2700 안착 이렇게 보고 안착이라 하면 올라가서 거기서 있는 거죠? 잘 안 빠지는 거죠. 네. 빠져봤자 3%, 2% 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망이고요. 네. 이게 가는데 이제 보실 게 하나 리포트가 한 세 가지,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중소형보다는 좀 유리하다. 중소형주가 미리 다 올랐어요. 한국 네. 주식 중소 소부장 네. 다 올랐는데 사실은 앞단 잘 될 거라 보고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앞단에서 넘버가 나와야 돼요. 네. 지금은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리스크 앤 리워드 프로파일 하면은 비슷하거나 대형주가 안 괜찮다는 거죠. 국내 얘기하는 예. 거죠. 근데 그 네. 미국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을 다녀온 한국 투자 리포트가 있는데 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실리콘을 기업을 한 10몇 개 다 나왔대요. 근데 그 우리가 잘 모르는 4개 정도 중소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테슬라든지 인텔 다 막고 그랬거든요. 네. 결론은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중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자기 느낌도 그랬고 회사한테도 자신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계속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인플레가 빨리 안 잡히건 아니면 공급망 해소가 돼선 어떤 저 원재료가 좀 경감이 되건 이런 효과는
대형주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소형주한테 갈 정도로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그런 걸 와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7, 8, 9, 10, 그러니까 4, 4분기 더 들 때까지는 대형주가 좀 편하다는 결론은 한국 투자에서 미국 탐방기 몇 명 갔는지 모르지만 돈 한 2억 쓰고 왔겠죠? 그 결론이. 이건 긍정적인 거. 네.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네. 네, 한 달 보는 전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2,800, 900을 바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매크로 사이드에서 전반적 금리 한번 올리고 그냥 쭉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네. 세 가지의 조심스럽게 보는 체크포인트가 네. 나왔어요. 네. 대략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넘어가고 이제 유가가 내려가서 CPI가 내려갔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서비스 물가는 낮다. 그 다음에 주택이 요즘에 3개월 연속 신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각종 지수가 좀 뭐랄까요?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택이.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인프라 잡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게 너무 빨리 오르면은 이걸 빙자로 혹시 FOMC에서 좀 강하게 긴축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이 아니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대신 증권에서 나온 게 하나 있고요.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좀 높고. 그렇죠. 주택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게 안 좋다. 아, 견고하다. 네. 그 신호도 하고. 네. 그다음에 9월 달부터 우리죠.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게 미국의 그 초과 잉여 저축이 네. GDP의 5%라 하는데 이게 빨리 줄고 있는 분위기인데 3분기에 4분기 넘어갈 때 9월 달에 학자금 대출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학자금 대출이 모기지 대출 말고 집 말고 대출 중에서는 24%로 최고 많거든요.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은 4분기부터는 지금까지 경고했던 그 잉여 저축의 그 스펜딩이 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요거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얘기하라는, 우리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인데, 네. 환율은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위안화가 지금 7.23까지 갔다 약간 밀렸는데 네. 과거 최고 7.3까지 갔는데 구조적으로 일본의 10년 전에 그 엔저 구조적으로 저성장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중국도 수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당분간 상당 기간 또는 당분간 7위엔 이상 간 것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연계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중국이 회복이 되는 보기 전까지는 이게 3분기 영향이 된다. 근데 환율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는 우리 국내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 되죠. 네. 네. 그런 거 임팩트의 정도는 과거보다 네. 적거나 이미 다 아는 사실이 하더라도 네. 이런 곳이 올라가는 속도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생적으로 이익이 잘 나와야 되는 게 잘 나와야 되고 네. 전망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한 2600 언저리면은 2700 조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가을, 겨울 넘어가서 10월 들어가서 내년 거를 바라봤을 때 주가에 대한 방향이 다시 한번 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시장은 그렇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 제 그 먹고 사는 거 반도체 말씀드릴까요? 중요하죠. 네, 마이크론 반도체. 우리 실적 나왔잖아요. 네. 이때 말씀 못 드렸는데 마이크론 실적에서는 한 가지 매우 좋았어요. 네. 바텀 지났다. 네. 라고 믿는다. 영어 잘하시니까. 아, 얘네들 했어요. We believe. 그, 영어는 습관적이지만 하여튼 We believe. 바닥은 지났다. 영어 쓰지 말라 해서 트로프란 단어. 바닥은 지났다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but 회복은 gradually. 네, 천천히. 서서히. 네. 그래서 네. gradually 왜 쓰냐? 수요 전망을 낮췄어요. 네. 슬쩍. 네. 올해 예상을 뭐 5%, 10% 초반인데 조금 낮췄어요. 네. 근데 괜찮은 거는 그만큼 감산 가동률을 추가 축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는 너는 동참해 이 얘기거든요. 네. 삼성하이닉스가 어디서 도착하느냐 이거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네. 다행히 삼성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HBM 돈 많이 버는 거 네. 이거 마켓쉐어가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4배예요. 5배예요. 네. 삼성전자도 3배고 그러니까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그렇네요. 주가가 빠진다 해서 그거에 소수자책에 놀라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빠지면 우리도 좀 영향을 받지만 이런 거니까 해보면 되는데 빠르지 네. 않을 수 있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번 달 말에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게 다른 거 보면은 마이크론은 중국에 너 팔지 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10% 영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너 팔지 마 이거 중요한 네. 거니까 네. 팔지 말라고 규제한 게 다르죠. 네. 이거 10%인데 주가는 엔비디아는 버티고 마이크론은 못하는 이유는 이건 미국이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풀어줄 수도 있죠. 기분 좋으면. 네. 근데 마이크론은 중국에 뻗댕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건데 이번에 지금 누가 가죠? 앨런 장군이 이번 주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거는 내 피스인데 네. 이게 협상 레버를 사용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는데 뭐냐면 엔비디아 레거시 이거 중요하니까 옛날 제품이라도 뭐 H100이 아니고 H800이라도 좀 팔아줄 수 있게끔 네. 허용을 주면서 네. 마이크론에 대한 DRAM 규제는 삼성 중국에서 풀어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요 한국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이크론을 규제하면 좋은 겁니까? 좋은 거지. 우리한테 좋은. 나쁘진 않아요. 나쁠 건 없죠. 나쁠 점 없죠. 어차피 반도체 필요하니까. 우리가 우리 거.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안 파면 못 파면 마이크론이 중국 말고 딴 데서 팔겠죠. 예. 예. 근데 우리는 또 그럼 중국에 좀 높은 거 파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엄청난 플러스는 아니지만. 근데 엔비디아 거를 이제, 풀어주잖아요. 네. 이렇게 풀어주면, 그리고 마이크론 다, 이거 다 같이 네. 세트를 주면은 마이크론이 아주 편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기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요거 협상 레벨이 되는지 요거 한번 보고요.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이 정도니까 실적 봤을 때 주가는 아까 13만원, 11만원 나오고 어저께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 나왔는데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북밸류로는 비싸진 게 있는데 네. 아까 삼성전자 대비 마켓쇼가 53%, 32% 네. 넘잖아요. 그 네. 마켓쉐어가 뒤져질 밖에 확률은 올해까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패키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네. 어드밴스 패키지. 네. TSMC처럼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TSMC와 격차가 10년 벌어져 있거든요. 하이닉스하고도 HBM 메모리 만들 때 패키지는요. 삼성전자가 앞서 있지가 않아요. 요거 아. 요거 얘기하려면 아 30분 따로 해야 네. 되는데 그 노근창 씨가 아주 잘 썼어요. 근데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삼성에서 원래대로라면 밸류에이션도 먼저 높아졌기 때문에 먼저 프로핏 테이킹 콜이 나올 수도 있는 네. 상황이지만은 네. 한번 반도체 가격이 약간 조금이라도 5% 올라가잖아요. 2% 그러면 한번 올라간 가격은 한 1년 최소한 6개월 가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거기서 M2하고 뭐 물량하고 삼성 하이닉스를 떨군 거는 조금은 좀 조금은 이르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테슬라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보주가는 330불은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270불이니까 30% 네. 업사인이 나온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330불의 목표가 현재 목표 주가 대부분 200불 초반이거든요. 네. 주가는 280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PER이 50배, 60배인데 올해 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네. 이걸 보지 말고 2030년에 실제 판매될 수 있는 물량도 중요하고요. 네. 예. 작년에 130만 대 팔았어요. 올해 190만 네. 대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130만 대가 회사는 2천만 대 팔겠다고 공언을 했죠. 네. 2030년에 네. 65%만 믿자고요. 네. 그럼 130만 대가 1,300만 대 되면요. 가격은 좀 내려가 저가 무대 나오니까 하면은 거기서 영업이익률 10% 하면요. 74조 70몇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7년 뒤에 생각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전제는 저가 중저가 25,000불이 나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초반에는 그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200만 대 팔다가 500만 대 터지는 거는 달라지는데 저가 모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단가는 아까 130만 대 작년 팔 때 한 매출이 100조였는데 아마 1,300만 대만 팔아도 그 매출은 10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한 700 몇조 나오는 거고 거기다 마진이 지금 10몇 프로보다 내려가서 10% 하면 74조가 나오는 게 네. 영업이익이 되는 건데 네. 그것만 가지면 목표 주가 거의 왔어요. 74조는 뭐가 있냐? 소프트웨어 요겁니다. 저가가 팔린 다음에 네. 그거가 이제는 그 마직 FSD라 해서 자율주행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주고받는 구독료 있잖아요. 네. 평생 구독료가 지금 만약에 사시면요. 테슬라 네. 사시면은 네. FSD 아직 안 찾았겠지만 2, 3년 뒤에 네. 하는데 네. 2천만 원 주고 평생 동안 차를 업데이트 해줘요. 얼마나 살까요? 네. 지금 40만 대가 그렇게 베타 버전 들어가고 있거든요. 40만 대고 지금 130만 대 파서 40만 더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1,300만 대 팔리면 1,300만 대 팔리는 중에서 몇 대 정도나 FSD를 2천만 원이나 몇 천만 원째 쓸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보면요. 40% 정도 네. 한 500만 대 정도는 지금 40만 대인데 10배 정도 되는 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단가가 1천만 원으로 낮춰진다고 가정하더라도 40몇 조가 나와요. 이익이. 네. 단가가 지금 2천만 원이거든요. 네. 2천만 원이 1천만 원 내추고 만약에 1,300만 대의 40%의 물량 500만 대 준다고 사용하면 거기서 이익 창출되는 것이 예, 그게 한 40몇 조가 나와요. 근데 물량이 그만큼 따라주지를 않으면 물량이라는 게 자동차가 돌아가느냐 탐내 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뭐냐 네. FSD가 어필이 돼야 되잖아요. 어필이 되는 것은 네. 업데이트 자체 돼야 되잖아요. 지금 40만 대인데 100만 대, 200만 대, 500만 대 되면은 이 슈퍼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해서 그거를 업데이트 빨리 해주는 슈퍼컴퓨터의 기능이 필요하고 각각의 자동차 40만 대, 100만 대, 200만 대는 거기에 들어가는 엣지단에서 칩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발표된 게 있어요. 보실까요? 이겁니다. 네. 일단 엣지단에서는 얘네 자신 있었어요. 처음에 나온 버전은 자동차 40만 대에 반도체 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작다. 이게 그 추론을 빨리빨리 해야 그 도로 상황 업데이트 하는데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걸 엣지 컴퓨터에 해야 되는데 네. 그거 하는 게 모비라 인텔의 모비라 썼어요. 네. 그다음 엔비디아 거 썼어요. 지금 하는 건 다 자체 칩이에요. 네. 자신
자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만 대, 50만 대, 100만 대 하더라도 취업이 자신이 없어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40만 대, 500만 대, 1000만 대 되면은 200만 대 된다면 그 엄청난 데이터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은 40만 대에서 90만 마일을 돌아다녔다는데 500만 막 이렇게 되고 돌아다니는 게 더 돌아다니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얘네들이 슈퍼컴퓨터 도조라고 있습니다. 네. 이 만들기 2년 전 만들었는데 이래 올해 이번 달부터 양산을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생산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는 시뮬레이션을 갖고 각각 자동차한테 이거 FSD 업그레이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평생 하면은 2천만 원 현재. 제 모델에는 100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1300만 대 중에서 40% 정도를 하면은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드웨어 74조하고 이거 44조 하면은 거의 100조 정도 나오고 할인을 하면은 올해 한 60조 이렇게 나가서 PER 25배를 치면은 1조 5천억 달러가 나오는 거가 되는 거죠. 이 슈퍼컴퓨터의 어떤 성능을 볼게요. 좀 어려운데 이 슈퍼컴퓨터 얼마 정도냐면 지금 나온 건 1.1 엑사플롭 1 엑사플롭이라 합시다. 네. 엑사플롭. 플랍스에서 부동소수 연산이 그 중요하지 않고 네. 엑사라는 단어 중요한데 이 엑사플롭은 우리 그 지금 대표님이 연산을 해요. 네. 1초에 한 번씩 네. 어떤 타이틀을 네. 319억 년 동안 연산을 하는 거를 이 컴퓨터가 네. 1초에 하는 게 1 엑사플롭이에요. 네. 이게 전 세계적 어비어러블한 네. 최고의 컴퓨터예요. 네. 그런데 2개월 전에 못합니다. 예, 2개월 전에 구글도 이런 비슷한 칩을 만들었는데 네. 컴퓨터를 26 엑사 319억 년 곱하기 26 엑사 플롭스인데 플롭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네. 얘네가 내년 말에 지금 1 엑사인데 내년 말에 100 엑사 플롭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40만 대, 500만 대 이렇게 엄청난 게 돌아가고 풀리 돌아갔을 때 그걸 아무 문제 없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내세운 거죠. 이게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FSD 한다면 쓰겠냐 안 쓰겠냐. 천만 대, 2천만 대 중에서 그 낮은 가격대는 사용 안 하겠지만 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평생 하면 천만 원, 2천만 원 쓰지 않을까 라는 개념인 거죠. 이게 얼마냐? 100 엑사플롭스가 되잖아요. 우리 오픈 AI가 ChatGPT를 트레이닝 처음에 만들 때 네.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6개월인지 네. 1년인지 2년 걸렸지 않습니까? 네. 이 100 엑사플롭스 갖다가 놓으면 내년 말에 진짜 하면은 이게 잘못했습니다. 10에서 20시간 하루에 다 학습니다. 네. 오픈 AI 했던 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요한 건 반도체의 성능이 진짜 공원화만큼 따라오느냐 그리고 2천만 원대 정도의 보급형 저가 모델이 나와서 진짜 올해 190만 대 정도가 얼마나 빨리 500만 대를 팔면서 아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그 FSD가 40만 대에서 한 100만 대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 갖고 PER이 장기로 봤을 때 여전히 20, 30배 줄 수 있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델을 했을 때는 74조하고 44조, 114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디스카운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10%씩 이렇게 하면은 PER 25배 하면 1조 5천 달러니까 약간 보수 잡았다 하면은 좀 더 잡으면은 아마 1조 7천억 달러 에너지 하면은 최소한 30% 업사이게 되고 그거는 지금 목표 주가 최상단에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다 올라갈 거다. 당 이번 실적 발표가 판매는 많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많이 되는데 단가가 낮아서 마진이 많이 빠지면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본다면 빠질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않겠나. 마진이 예. 이번에 제일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가격 인하이도 아, 너무 빨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냥 어쨌든 그 테슬라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네. 자체 반도체 칩에 대해서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네. 대한 짧은 소견으로 오늘 네, 한번 네. 해볼까요? 아까 네. 하이닉스는 그래서 차익 실현한 건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는 한 2조 한 6천억 정도 적자가 지난번보다 1조 네. 적자 줄기 때문에 그거 갖고 주가는 움직일 것 같지 않아서 네. 이번 달은 엔비디아가 버치면 그냥 숨 고르기 정도로 지나갈 네. 것 같고요. 아까 금리 인상 26일날 네. 하는 거 본 다음 이후에 다시 8월달 장세에서 좀 제대로 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그다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빠르게 저희가 네. 삼성전자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네. 그렇자도 어디쯤 가고 있나 했는데 좋은 업데이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의견을 또 짧은 시간에 전해주시느라고 네.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셔서 네, 네. 열정적으로 또 설명을 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